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윈도우즈 하이퍼바이저 환경을 한번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구축에 앞서서 제가 사용하는 그 환경은 현재 이전에 한번 설치했던 윈도우즈 서버 2016 평가판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그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가상화로 돌고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2016 버전이요. 자,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를 요 안에다가 또 가상화를 한번 동작을 시켜보려고 하고요. 요거 현재 설치하기 전에 제가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네. 현재 메모리가 약 8기가 정도 할당이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는 이제 두 개. 여기에서 토탈 4코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이 가상화 환경에서 또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상화 엔진을 두 개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하드디스크는 약한 60기가 정도. 근데 이제 가상화 안에서는 저희가 또 할당을 약한 20기가에서 30기가 정도 또 할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은 저하고 같이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으로요. 이것이 이제 윈도우즈 서버 2008의 이쪽 버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뒤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능들이 향상이 되면서 현재 2016 버전 이 평가판에서도 하이퍼바이저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 10이나 그런 데서도 하이퍼바이저 이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서버에서 사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을 구성을 할 겁니다.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이 사용하는 버추얼박스나 VMware하고 거의 비슷해요. 환경이 좀 비슷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비슷하게 운영을 할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VMware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안에다가 지금 현재 또 가상화를 설치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서버 관리자 쪽, 여러분들 윈도우즈 서버를 설치했다면은 무조건 서버 관리자입니다. 모든 도구들과 모든 기능들 추가하는 것은 다 서버 관리자 쪽에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구 관리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역할 및 기능 추가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역할 기반 또는 기능 기반의 설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프로에서 서버 선택, 바로 요죠. 요것이 현재 요 서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AD 환경이나 그런 것들, 액티브 디렉토리 구성을 하시면은 또 여러 가지 서버들이 이렇게 쭉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로컬호스트 사용하고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요거죠? 요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은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능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가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요 설치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능적인 것들은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실행하여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쭉 설명이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여기 안에 네트워크죠? 예,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상 스위치, 네트워크 사용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우리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상 환경 안에서 제가 그냥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분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가상, 여러분들은 VMware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 윈도우즈 서버에서 설치를 이제 호스트 OS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은 뭐 D드라이브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해서 가상화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선은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또 서버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를 해주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다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시작이 안 되고 또 안 됐을 때 실행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또 어떤 일부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하이퍼바이저 필요한 윈도우즈 파워쉘하고 그 다음에 GUI의 그런 관리자 툴들이 예,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이제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설치가 되고 난 뒤에 자동으로 아까 제가 체크를 했다면요. 자동으로 재부팅이 될 겁니다. 가상화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재부팅이 되어야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재부팅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자동으로 서버 관리자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도구를 설치하고 난 뒤에 기능 추가를 하시면요. 여기에 이 도구라는 곳에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관리라는 곳에 역할 및 기능 추가를 우리가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설치가 되면은 이 도구 쪽에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뭐 설치를 하더라도 IIS나 AD 이런 설치하면은 다 이쪽에 예, 추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바이저 우리 관리자 우리가 콘솔 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관리자 페이지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VM의 워크스테이션의 바로 요 화면하고 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인 것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환경들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그 관리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현재 그 이 가상 환경이죠. 윈도우즈 2016입니다.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안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서버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서버 연결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AD가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AD 서버들도 가져와서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요것은 여러분들 VM웨어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용어들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상 스위치 관리자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요 환경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환경이 외부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내부 네트워크, 개인 네트워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브릿지, 뭐 나트, 그 다음에 호스트 온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개념 다르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로 하면은 현재 여기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같은 대역에 있는 IP들이 이제 할당이 되겠죠. 맥 주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로 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상 컴퓨터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가상 환경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는 여러분들 그 제가 윈도우즈 7 이미지를 아니구나 윈도우즈 2016이죠. 또 똑같은 걸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윈도우즈 2016 서버 이게 윈도우즈 2016 서버 안에다가 또 다른 가상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상 컴퓨터를 다른 위치에다 저장할 거면은 경로를 바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세대, 2세대 있는데요. 사실 2012 버전 이상부터, 그러니까 2세대가 이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요것을 선택해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VMware 안에다가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걸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세대를 선택을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1세대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주의할 것이, 제가 저희는 현재 제가 8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게 한 반절 정도, 요거의 반절 정도를 여러분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4기가죠. 좀 8기가에 4기가, 예, 이 정도로, 예, 부여를 했습니다. 할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상환경에서 호스트 OS,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윈도우즈 요거죠. 요거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노트북이 24기가 중에서 8기가를 할당한 것이고, 그 중에서 또 4기가를 하이퍼바이저에다도 할당을 한 것이고, 그 안에다가요.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가 가상 스위치 했던 것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상 환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장자가 VHDX 파일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하드디스크 크기죠. 요거는 전체가 제가 이게 60기가. 근데 여기서도 몇 기가 남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약 한 20기가 정도 주면은 될 것 같고요. 한 30기가에서 20기가 정도인데, 한 46기가 정도 남았네요. 이 안에서요. 그럼 얘가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서버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약한 15기가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5기가 정도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괜찮겠죠? 이 정도면요. 설치는 되겠죠. 예, 설치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체제 설치로 우선은 할게요. 예, 부팅 가능 CD롬을 우리가 iOS 파일을 받아가지고, 예, 설치를 할 건데, 요거 전에 이제 나중에 운영체제 설치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마침.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가상 환경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윈도우즈 여기 있죠. 요거 좀 이게 관리 도구가 조금 헷갈려요. 네, 하이퍼바이저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 가상 하이퍼바이저 가상 환경에 또 설정들, 하드웨어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설정한 대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하드드라이브나 그런 것들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쪽이죠. 하드드라이브를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부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DVD 이쪽에 부팅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얘를 선택할 겁니다. 실제 CD, DVD, 드라이브. 그런데 이것을 설정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외부에서 이전에 받았던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VM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를 이제 구성을 했죠. 여기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했던 그 이미지 파일 있죠. 요것을 여기다가 이제 할당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세팅 쪽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제거를 안 했죠. 네, 제거를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CD, DVD 쪽에다가 iOS 파일을 넣어주시면은 이것이 여기에 이제 C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 쪽으로 이제 들어오겠죠. 이해 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하고 난 뒤에 커넥티를 한번 체크가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설명하면 VMware 워크스테이션 쪽에서 저희가 DVD를 넣고 커넥트가 되어 있고, 그렇죠. OK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D 드라이브 쪽에 이렇게 iOS 파일이 들어가 있죠. 얘를 사용할 겁니다. 얘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예,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 누르고 이제 확인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하이퍼바이저가 실행을 할 때 요 D드라이브, CD룸을 확인을 하고 부팅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시고요. 예, 오른쪽 누르시고 한번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가 화면이 뜹니다. 네, 지금 현재 가상 환경이 꺼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누르시고
이제부터 이제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지금 네, 자원을 VM의 워크스테이션 안에서 하이퍼바이저 V가 하이퍼바이저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우스나 그런 것들도 많이 좀 늦게 동작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한참 걸렸어요. 네, 한 20-30초 정도 기다리니까 이제 부팅이 되죠. 네, 부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상화 환경 안에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가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설치 과정은 윈도우즈 서버 전에 설치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동일을 설치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누르고 인스톨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를 할 거고요. 자, 설치를 하시면은 네, 똑같이 넥스트 그 다음에 이쪽을 선택을 하고 예, 선택을 해서 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기가 정도면 충분히 설치될 테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끝나면요, 여러분들 이 하이퍼바이저 이 환경에서 또 다른 윈도우즈 서버 2016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또 2016 버전의 서버 이제 좀 고급스럽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요, 또 뭐 파워쉘이나 그런 여러 가지 또 환경들을 이용해서 얘를 또 자동화 시킬 수 있고요. 그 자동화를 이용해서 이 가상, 이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이제 여러 환경에서 이 분석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만 괜찮다면은 윈도우즈 자원들만 충분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상화 안에다가 또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를 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호스트 OS를 좀 많이 거의 다 건들다 보면은 좀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이제 좀 오염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보안 쪽으로 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나 여러 가지들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 호스트 OS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을 가상화로 보내는 과정이나 아니면 결과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서로 오염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가상 환경 안에다가 이제 가상 환경 하이퍼바이저라는 이 가상화를 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 개발 환경들을 가상화에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운영체제 환경들을 또 하이퍼바이저로 구성을 해서 또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호스트 OS는 전혀 영향을 또 받지 않겠죠. 자원만 넉넉하다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